재미와 패션의 도시, 교육과 문화의 도시, 유통과 건설의 도시 대구가 이제 게임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거듭난다. 사회도시로서의 화려한 색감과 교육도시로서의 풍부한 인프라, 그리고 건설 유통도시라는 입지조건을 만나 최고 게임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대구. 그 중심에는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이 있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KT가 공동으로 후원한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린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은 2002년부터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게임 대회와 전시회, 부대 행사 등을 한데 묶은 종합게임 축제다.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게임 대회와 디지털 문화산업 전시회인 덴포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중 게임 대회는 지난 2002년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전국 규모로 개최됐으며 2004년에는 WCG를 함께 개최하는 등 점점 확대되어 왔다. 여기에 올해는 컨퍼런스와 각종 공연, 그리고 이벤트들까지 더해져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속 게임 축제로 당당히 자리 잡았는데, 게임의 대중화라는 실험적 성격을 띠고 대구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찾아가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단순히 일부 10대, 20대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에게 찾아가면서 축제와 문화로서 발전될 수 있고, 그와 아울러서 자연스럽게 게임 산업 발전을 이뤄가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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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 금요일 대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저녁 8시부터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의 개막식이 시작됐다. 장장 2시간에 걸친 개막식은 MBC 게임을 통해 생방송됐는데, 개막식 1부는 신동엽 씨와 MBC 게임 이현주 캐스터의 사회로 진행됐다. 네, 오늘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먼저 김범일 대구시 정무부시장의 개막선언. 게임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개막식은 두류공원 야외음악당과 대구 동성로 현장을 연결, 이원 생방송 형식으로 진행해 도심 한가운데서도 개막식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트잼, 그랜드체이스 등 게임 대회 5개 종목의 선수들과 종목기 입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게임도 이제 우리의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의 도시 대구에 이렇게 와서 오늘, 어제까지 굉장히 날씨도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좋고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파이팅!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것을 모든 선수들의 이름으로 선서합니다. 게임 대회 선수 대표들의 페어플레이 선수식과 함께 개막식 1부가 마무리됐다. 힘합이라는 앨범으로 힙합 매니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레드페이스. 2부를 앞두고 축하 공연을 펼쳤는데, 자리가 모자란 탓에 무대 뒤 잔디밭까지 진을 치고 있는 관람객들이다. 가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e스포츠에 대해가지고, 지금은 기성세대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달갑게 안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e스포츠가 많이 이제 대중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대구 지역 게임 팬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시간, 바로 개막식 2부 순서인데, 그 이유는 바로 KT2 매직엔스 소속 선수들의 시범 경기 때문. 두류공원을 가득 메운 게임 팬들의 열광 속에 KT2 매직엔스 소속의 홍진호, 변길섭 선수와 박정석, 김정민 선수가 각각 맞붙었는데, 메이저 대회 못지않은 명경기를 펼친 끝에 홍진호, 박정석 선수가 환상적의 플레이를 선보이며 승리를 따냈다. 안녕하세요, 브로게이머 홍진호입니다. 이번에 2005 대구 e스포츠 게임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와가지고 보니까 되게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지금까지 오래 해왔지만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고, 요즘 막 거리를 보면은 이 축제가 단순히 우리 매니아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거의 막 대중화돼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참가해가지고 같이 즐기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정말 하나가 전부가 똑같이 즐기면서 웃으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화적인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화이팅! 프로게이머들의 경기 못지않은 박진감 넘치는 게임 대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벤트들로 꾸며진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그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폭죽이 터지면서 사흘간의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대구시 신천동에 위치한 호텔 제이스. 8월 26일 낮 1시부터 바로 이곳에서 대구 국제게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국내외 게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 게임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지역 게임 산업에 체계화된 미래상을 제시했다. 컨퍼런스는 게임 산업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큰 주제하에 진행됐으며 PC, 온라인, 콘솔 분야와 모바일 분야로 나누어 주제별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는데 먼저 미국 UCI 대학의 게임 분야 연구 교수인 월트 사치 씨가 대구 게임 산업 부흥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Computer Game Culture and Technology Lab there. We'd like to be able to work with the Kim Young University, the DIP,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o help further advance the development of new kinds of games that do go beyond the games of fantasy and entertainment today and can expand into a world of science and education. 한편 모바일 트랙에서는 전 세계적인 모바일 콘텐츠 공급자인 퀄컴의 해외 마케팅 담당자인 클레어 킴이 미국 내 모바일 게임 트렌드에 대한 소개를 했으며 계속해서 아티피셜 라이프의 에버하트 쇼네버그 대표가 3D 모바일 게임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통해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아직도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그런 시도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시도, 그다음에 새로운 뭐 마케팅의 시도,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또 게임 문화에 대한 그런 제도적 장치나 뭐 문화 운동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앞선 인프라나 이런 좀 남들보다 앞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잘 정착시켜서 해 나간다면 한국이 그 전 세계적인 게임 문화, 그다음 게임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반드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대구 삼성금융플라자 회의실에서는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행사의 주최를 맡은 대구시 김범일 정무부시장과 주관을 맡은 대구소프트웨어진흥원의 박광진 원장 그리고 주관방송사로 참여한 MBC 게임의 장근복 대표이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대구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많은 중앙지와 게임 전문 기자들이 기자 간담 회장을 찾았는데 이번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의 개최 의의와 향후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의 발전 방향 그리고 지역 게임 산업의 지원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첫날인 8월 26일 오전 많은 취재진들이 모인 가운데 반월당 지하철 역사에서 2005 대구 국제게임쇼의 개막식이 열렸다. 대구광역시 문화체육부 국장을 비롯해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그리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게임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테이프코팅을 하면서 전시회의 시작을 알렸다. 찾아가는 전시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시민들께 찾아가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게임 산업을 함께 육성해가자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택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2005 대구 국제게임쇼는 기존의 폐쇄적인 전시장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자유로움이 물씬 풍기는 대구 중심가의 지하철 역사에서 펼쳐져 큰 주목을 받았는데 대구역과 동대구역에는 홍보관과 이벤트관이 들어섰으며 반월당역에는 각 게임 개발사들의 부스가 마련됐다. 지방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 N게임, SCEK 등 메이저급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전시회는 크게 모바일 게임과 휴대용, 콘솔, 온라인 게임 등이 전시된 이스트홀과
온라인 게임만 전시된 웨스트홀로 나뉘어서 열렸다. 그중 이스트홀에 위치한 NC소프트는 총 16대의 PC를 설치하고 3D 판타지 MMORPG 리니지2를 중심으로 시티 오브 히어로와 길드워, 리니지1 등 4개의 게임을 시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도우미들의 설명과 다양한 이벤트들로 MMORPG를 처음 접하는 유저들도 게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SCEK 역시 이스토홀에 대규모 부스를 마련하고 인기 콘솔기 플레이스테이션2 20대와 PSP 35대를 준비해 이미 출시된 인기 타이틀과 향후 출시 예정인 타이틀을 시연해볼 수 있게 했다. 특히 PSP에 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레이싱 게임 와이프아웃 퓨어와 어학 타이틀 윈토익 등 총 4종에 이르는 PSP용 출시작 타이틀을 직접 시연해보면서 PSP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또 반월당 역사 개관에 맞춰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이 대구 중심가에서 펼쳐진 이 행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SCEK는 겐지, 원피스 그랜드 배틀, 룰루랄라 등 7종에 이르는 플레이스테이션2용 출시전 타이틀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좀 새롭고 재밌어요. 네. 이런 냄새가 경청역 길거리하고 놀이공원 지하철 공간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같이 되니까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트홀에는 모바일 연합관과 모바일 독립 부스가 마련되는데 모바일 연합관에는 엠포미, 모아이 테크놀로지, 게임네오 등 9개의 모바일 개발사가 참여했으며 레몬, 메타미디어, 엠드림 등 6개의 모바일 업체는 독립 부스를 마련해 자사의 게임들을 소개했다.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 업체들만 참가한 웨스트홀. 신생 게임 개발사인 엔트홀과 헤드락 스튜디오, 그리고 스페이스 카우보이로 잘 알려진 마상소프트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자사의 게임들을 전시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곳, 백재성 스튜디오의 부스. 백재성 스튜디오는 대구에서 유일한 게임 음악 전문 업체로 지난 1년간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과 캐주얼 게임의 배경음악, 그리고 모바일 사운드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게임 음악을 제작해왔는데 그 대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그 대표소에 저 역시 대구를 대표하는 게임 음악 제작사로서 꼭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서울 중심지 서울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쪽 그 게임 음악 시장을 대구에서도 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역 자체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것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하여금 시민 의식을 바꾸고 좀 더 게임이 스포츠화되고 게임이 문화가 되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대구에서 출발해 1년 6개월 만에 전국 시장을 점령하고 얼마 전에는 일본 시장 진출에까지 성공한 KOG 스튜디오 역시 이번 전시회에서 넷마블을 통해 유료 서비스에 성공한 그레이드 체이스를 전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뭐 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진짜 어렵지만 효과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굉장히 달려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웨스트홀에 큰 독립 부스를 마련한 엔게임이 자사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 영웅 온라인과 열혈 강호를 중심으로 오투젠과 스틱스, 이터널 시티 등 5개의 게임을 시연해볼 수 있도록 했다. 게임 전시회가 한창인 반월당 지하철역에 시민들의 눈길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또 하나의 대형 이벤트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코스트플레이였다. 네, 평소 코스프레를 좋아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에서 커다란 게임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퍼레이드 악당과 함께 대기 중인 코스플레이어들. 동상로 일대를 행진할 준비에 바쁜 모습인데 지켜보는 대구 시민들 눈을 떼지 못한다. 이번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코스튬 퍼레이드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게임 퍼레이드로
전국에서 선발된 100명에서 200명의 게임 코스플레이어들이 반월당역부터 하늘극장까지 사흘간 음성로 일대를 순회하며 시가지 퍼레이드를 펼쳤다. 그런데 코스프레 행렬에 갑자기 등장한 군인들. 알고 보니 스페셜 포스의 캐릭터들로 분장한 코스플레이어들이다. 시민들 카메라 셔터 누르기에 바쁜데 옷차림에서부터 표정까지 방금 게임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코스플레이어들. 다양한 포즈를 취해 보이는 모습이다. 젊은이들의 공간 대구 동성로에는 코스프레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이 매일 펼쳐졌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캐릭터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 했더니 바로 국민게임으로 불리는 넥슨의 카트라이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다. 이들을 실제 카트에 태운 뒤 유저들이 뒤에서 밀어 레이싱을 펼치는 이벤트인 것. 뜨거운 햇살과 그보다 더 뜨거운 게임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줄 손선풍기를 나눠준 모바일 게임 제작사와 동성로 한가운데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 집합 역시 지나가는 게이머들과 시민들의 큰 인기를 모았다. 한편 동성로에 설치된 e스포츠 페스티벌 특설 무대에서는 사흘 내내 특별 공연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먼저 재활용품을 이용한 퍼포먼스 연주단, 상상놀이단의 신명나는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관람객들이다. 일상열의 생활 속에서도 게임이 이래 좀 더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아 좋네요. 이런 것 거리에서도 볼 수 있고. 동성로 일반 동성로 축제라든지 뭐 그런 축제 외에도 이런 게임 축제를 열게 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축제 같은 걸 볼 수 없다는 거. 대구가 되게 특징을 잘 살려서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특별 무대에서는 대구 락밴드 연대 소속 밴드들의 락음악 공연도 펼쳐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는데 유럽에서 활동 중인 브라질 출신의 밴드 마인드플로와 일본의 주라식 제이드, 솔리튜드를 비롯해서 대구의 대표적인 밴드인 오브라더스와 미스터 펑키, 그리고 각 지역별 대표적인 밴드들까지 가세해 말 그대로 락 페스티벌을 펼쳤다.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도 동성로 야외 무대 앞을 지키고 있는 대구 시민들. 바로 스탠딩 개그 대결, MC 대열전을 지켜보기 위해선데 먼저 첫 번째 선수는 김쌤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개그맨 김홍식 씨. 유창한 말솜씨는 물론이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단한 게임과 퀴즈 대회까지 진행해 단숨에 관람객들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런 행사 같은 게 시민들과 함께하고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참 아쉬웠는데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MC 대열전, 두 번째 선수는 개그맨 김제동의 스승으로 유명한 역기 이벤트 MC 방우정 씨. 김제동을 연상시키는 재치 있는 말투에 열광하는 대구 시민들이다. 그 어머님이 점가를 하시면 스톱 해보세요. 스톱. 오, 영어를 잘해요. 땡큐, 그랜드마더. 아유, 굉장히 탁월한 시간입니다. 대구에서 네, 우리 e스포츠 페스티벌이 펼쳐지니까 그리고 대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동성로가 사실은 뭐 젊음의 그리고 꿈과 희망의 그립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e스포츠 페스티벌이 펼쳐지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축하해 주시고 저도 지금 현재 많이 둘러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젊은이들의 함성 소리 이것이 바로 축제의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곳은 전국 아마추어 게임 대회 예선전이 열리는 동성로 일대 PC방. 전국 아마추어 게임 대회는 스페셜 포스, 스타크래프트 등 다섯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예선전에만 1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의 게이머들이 참여했다. 그중 본선 진출자 512명이 이곳 대구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 것. 참가 인원만 보더라도 규모가 짐작될 정도다. 특히 동성로 나지트에서 치러진 온라인 뮤직 시뮬레이션 게임 오투잼의 예선전에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6개 국가에서 선발된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게임을 통해서 국제화가 된, 그 다음에 한국의 또 게임 시장이 또 큰 것을 이런 동남아 선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동성로에 위치한 특살 무대.
예선을 통과한 오트잼 선수들은 이곳 특설 무대에서 대망의 결승전을 치렀는데, 먼저 단체전 역시 한국 대표 선수들이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중국 대표 선수들이 준우승을 가져갔다. 这次应该说这个节日举办得非常成功，然后我们中国能和各国的选手一起聚集在这里，我们感到非常荣幸，也非常开心。 계속해서 개인전에서는 역시 한국의 서민우 선수와 김진우 선수가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휩쓸며 게임 강국 한국의 자존심을 한껏 세웠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구를 게임 열기로 뜨겁게 달궜던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은 8월 28일 일요일 저녁 6시 동성로 특설 무대에서 열린 폐막식과 함께 마무리됐는데, 오늘 처진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이렇게 돼서 승부이 마무리되면서 섹시 가수 윤희의 멋진 춤과 노래로 폐막식이 시작됐다. 먼저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아마추어 게임 대회 종목별 시상식. 각 종목별 4위 입상자와 입상팀에게는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장상이, 종목별 3위에게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상이, 그리고 종목별 준우승과 우승에게는 각각 대구광역시장상과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이상 3일간 개최된 금년도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시 문화체육국 국장의 폐회선언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중 게이머들이 스타크래프트 친선 경기를 치르면서 사흘에 걸친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에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번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은 게임 대회, 전시회, 이벤트 등 산재해 있던 지방 게임 축제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한편, 게임 매니아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도심 곳곳에서 축제를 즐겼다는 데 있어 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2005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을 통해 새로운 컨셉의 e스포츠 페스티벌 문화를 창조하는 한편, 게임 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한 대구. 이번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이 세계 e스포츠 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